그룹의 요운동과 심포넬라 포샷 첫 번째 세트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워로드에게 이 순서 선수의 딜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요운동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전장 6판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우쿠쿠 선수 뭐 홀리나이트를 지금 노려서 안마워까지 한 번 쳐. 아, 이거 우쿠쿠 물리면 한방입니다 이제. 자, 박성기 같이 썼어요 지금. 그리고 홀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우쿠쿠를 지켜주지. 아우, 와, 이거는 야, 실제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줄. 와, 바빠요. 숭고한 희생정신이네요. 하지만, 예. 워낙에 실패였어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결국에 요 운동은 지금 악마와 하나 써서 각성기 둘을 뽑아냈어요. 네. 이게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각성기가 두 명 빠졌다. 순서의 데모닉의 움직임이 정말 전장을 노립니다. 자, 이게 혹시나 뭐 기상한 다음에 그 타이밍 돌려주는 그런 플랜까지 재산이 정말 많습니다. 예, 예. 훈서 선수 이 데모닉이 그래! 당연히, 아, 예. 경련이 많기 때문에 워로드로 케어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아이구야. 와, 콤보 지금 좋았죠. 예, 예, 이쪽에서 예. 지원 사격까지. 지금은 심보달라 포샷에 서로 간의 움직임 거의 뭐 던져주고 받고 지금 무극권 버티는 거죠. 본인이 버티기 위해서, 본인이 버티기 위해서 일단 됐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 네. 빨리 태그하자. 네. 그리고 악마화가 정말 아프긴 하거든요. 아까도 보여줬지만. 근데 양쪽 다 각성기들이 꽤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몰아쓰는지. 순서의 한 방이 남아있어서 지금 훈서만 남아있죠. 훈서만. 그쵸, 그쵸. 훈서 선수가 남은 상태죠. 이제 이렇게 몰렸을 때 쏘였어요. 이렇게 옵션. 잘 들어갔죠 이제. 와, 이 각성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 훈서가 이 타이밍 진짜 잘 잡고. 아, 확실히 지금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 내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쵸. 일단은 뭐 팀 내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딜 1위지만, 예, 결과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요맹이 선수도 그렇고 훈서 선수도 그렇고, 예, 딜적인 좀 활약 부분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판이 좀 안 깔린다라는 거죠. 네. 네. 시모넬라 포샷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사실 데모닉보다는 기공사가 조금 더 견제하기 좋거든요. 워로드 입장에서는. 네네네. 팔 길게 상대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런 타입이네. 그래! 와! 네! 각성기! 타이밍 잡았습니다! 자, 지금 기회 잡았죠? 지금 스펙까지 생각하면서 버스트 캐논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또 요운동도 잘 버티고는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체력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우쿠쿠를 일단 묶어놓고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더 버텨서 기공사까지 전달이 되면 더 좋긴 하죠. 쉴드러를 꾸준히 물어주면서. 그런데 우쿠쿠가 봅니다. 야, 너 좀 가라. 공신출에. 네. 일단 보호받고 한번 들어가니까 이거 체력 적은 선수 만들자. 적진우 깊숙이. 근데 세 명이 지금 체력 밸런스가 다 비슷해요. 신선거. 일단 뭐 보호까지 들어가면서 쉴드러 선수가 먼저 대신 이탈. 우쿠쿠 이탈. 와. 각성기가 엇갈렸어요.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이렇게 되면 계산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전경기에서도. 근데 이게 약생신 선수 입장에서는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쐐기 각성기죠. 네. 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상대 체력을 좀 뺐다. 그렇죠. 성벽 띄우고 기공장에 당기고. 호날두 선수가 이제 이렇게 버티는 기술들이 빠지고 나면 고립될 수 있는데요. 갈고리에 걸리진 않았고 극상마 상광. 자, 데미지가 그렇게 막 재미를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홀로 쪽으로만 좀 들어갔네요. 그쵸, 그쵸. 콤보 이제 기상 빠져서. 예? 이니시 건 거 약간 애매하지 않냐. 각성기를 썼는데요. 네, 잘 들어갔어요. 예. 데미지 잘 줬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요맹이를 잡게 되면 역전 가게 시간까지 없기 때문에. 와! 그런 부분을 잘 살려냈습니다 지금. 네. 자, 근데 이거 우쿠쿠가 말려들면 안 되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도망다닐만 해요. 예, 시간이 쫓아올 시간은 없었습니다. 건슬 데미지 이렇게 나오면 급판은 분명히 심보넬라 포샷이 잡는 거예요. 아까 대구경 폭발탄환 한 번의 그 한타각이 건슬링어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이렇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우쿠쿠도 기분 좋게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우쿠쿠 선수가 워로드 곁에 붙어서 카스타이밍 오더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럼 같이 지켜지면서도 데모닉을 뚫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네, 네. 버스터 캐논이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딜은 약간 좀 손해를 봤어요.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쉴드러는 피면으로 한번 버텼고 신의 분노
어? 오, 투자 바로 그냥 들어 굉장히 빠르죠. 예, 예. 월성각이 왜 요맹이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네, 각성기 빠집니다. 이 타이밍 아예 물어서 아예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겠다. 이거 훈석까지 잡겠다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각성기 다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죠. 힘이 빠질 걸 각오한 건데 여기서 균형을 무너뜨리면 대박이지만요. 그렇지. 안정감이 네, 안정감 좀 있죠. 있었을 텐데 자, 잘 버티고 있어요. 아 그쵸 그렇죠. 녹이긴 했네요. 네네 드랩 이후에서 훈석 케어 잘해줬어요 지금 실드러 선수가. 아니 서로 지금 아니 그라이스 진짜 날리고 훈석 잡기가 여기서 마무리 아니 나! 아니 네 와 이 피로 아 이렇게 잡았어요. 네네 예, 갈고리 그냥 예 스킬 데미지로 잡았거든요. 체력이 워낙 적어서 아니 데모닉 슬래시로 움직여다니 네 일단은 지금 뭐 요맹이 선수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킬스코어가 4대 0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예, 같이 잡아준 거니까 이건 상관없죠. 네 위쪽도 빠져 나갔고요. 약승지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다시 프리딜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이거 턴 가져왔죠. 이번 타이밍에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예 각성기 일단 하나 썼고 호날두가 호날두 선수는 체력이 없으니까 실드로 선수 체력을 지금 빼놓겠다는 생각 지금 율법! 율법! 예? 데모닉이 쫓아가요. 데모닉이 쫓아가요. 지금 각성기를 다 썼거든요. 네. 시간! 시간! 그런데 사, 아 실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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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직은 멀쩡해요. 이거 약생시가 아끼다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약생시가 위험해요. 네 이거 비상. 자 비상이죠. 근데 오히려 훈서도 역으로 악마. 자 쉴드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홀라. 와 이건 모르겠는데. 아 대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방 뛰어들어줘.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선수도 그래도 딜 많이 넣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기에는 그 1세트랑은 좀 다르게 건슬링어가 좀 발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딜로 이어졌는데 아 이게 사실 승리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아쉽게 됐죠.